과음을 하고 난 뒤 어젯밤 술자리가 기억나지 않는 소위 필름 끊기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? 별일 아니겠지 하고 웃어넘기기 쉽지만 이런 경험이 자주 반복된다면 알코올성 치매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 보도에 장성애 개그네학 전문기자입니다. 애주가인 김병훈 씨는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. 조금만 마셔도 취하고 이후 기억이 자주 끊깁니다.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집에 갈 때 갔던 길이 기억이 안 난다든가 아니면 다음 날 이렇게 좀 뭘 했는지 어제 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난다든가. 블랙아웃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을 입어 발생합니다. 초기엔 원상 회복이 가능하지만 블랙아웃이 반복되면 해마가 찌그러져 뇌 중앙의 빈 공간인 뇌실이 넓어집니다. 이때 알코올성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화를 잘 내고 폭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노인성 치매와는 다르고 또 나이와 관계없다는 게 특징입니다. 최근 5년간 3, 40대 젊은 치매 환자 수가 60%나 증가한 것도 알코올성 치매가 주 원인입니다. 술을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에 대한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을 줄이는 치료제가 있어서 그 약을 복용해도 술에 대한 갈망감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. 알코올성 치매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알츠하이머와 달리 술을 끊어 진행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. 피하기 힘든 술자리가 있다면 소주 3잔, 와인 2잔 미만으로 양을 줄이고 음주 횟수도 주 2회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. 뇌는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최근 6개월간 두 번 이상의 블랙아웃을 겪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 TJB 닥터리포트 장성혜입니다.